요것은 풀칩이 말렸습니다. 손질해갖고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조림으로 드시는데 소금가 안 하고 말린 거예요. 씨가 큰 거 아니고 작습니다. 그리고 막 배아지 막 옆에 너덜너덜 한 것도 있고 함께 위에 부탁드릴게요. 30마리에 택배 포함해갖고 29,000원에 보내는 거니까 몇 마리씩 조림 반찬하시고 나머지는 소분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드세요. 황석어입니다. 대급박 띄어불고 소금간 약하게 하고 말렸거든요. 받으시면은 간장 좀 넣어갖고 조림을 드시면 맛있어요. 병어입니다.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그 받으시면은 약한 불에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돼요. 그 병어만 주문하시면 택배비 7,000원 추가됩니다. 요것은 한 상자에 30마리짜리라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생선하고 하프장으로 주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잡젓입니다. 뭐 밴댕이랑 뭐 황석어 이것저것 뭐 복새우 섞여 있고요. 그 소금은 국내산 소금 25% 들어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숙성시켜갖고 바로 잡수셔도 됩니다.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관은 그 그늘에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국내산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이력 확인 보이고요. 자, 이것은 하이도 소금이에요. 소금 입자가 굵고 좋아요. 그 소금은 봄소금이 좋아요. 장마지기 전 소금 그 참고하시고, 이게 무게가 20kg거든요. 20kg인데 그 간수가 빠지니까 20kg 약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위에. 자, 요것은 고등어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짜리 특대 고등어예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다가 20마리씩 넣어갖고 제가 직접 저희가 냉동을 넣은 겁니다. 18.9kg 나와요. 남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리당 43cm 왔다갔다 합니다. 크기 차이 약간씩 있고요. 조림이나 소금 뿌려고 구워서 드십시오. 구워서 드릴 때는 약간 물 한번 뿌려갖고 구우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일에 싸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거북손입니다. 만재도서 조업해갖고 삶아갖고 냉동했어요. 그 받으시면은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뭐 데워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데펴갖고 드시면 돼요. 그 다른 생선하고 화포장으로 판매하니까 1kg에 18,000원이고요. 그 거북선만 주문하시면은 택배비 7,000원 추가돼요. 알배기 활암꽃게,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꽃게를 냉동했어요. 알 가득 차 있을 때 5월 달에 제가 냉동을 했고요. 1kg에 한 6마리 들뚱말뚱 합니다. 그 게장도 하시고 또 삶아서도 드시고 또 무침으로 드셔도 돼요. 덕대입니다. 6월 14일 날 손질해 갖고 냉동했어요. 요것은 좀 부위별로 썰어 드시는 게 좋고 가운데는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덕대 이렇게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다른 생선하고 그 하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4,000원 빼세요. 가격이 솔직히 말해서 싼 그 생선이 아니에요. 갯가재입니다. 이거 전라도 말로는 쏙대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갯가재를 4월 26일 날 냉동했습니다. 암놈하고 순놈 다 섞여 있고요. 삶아서 드시고 또 녹여갖고 이렇게 무침으로도 드시는데 드시고 장단구도 드시는데 이 냉동된 상태라서 이왕이면 그 이렇게 물에 이렇게 찜으로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죽삼합니다. 4마리짜리고요. 이것도 냉동이고요. 받으시면 칼집 내갖고 말려서 반찬하시고 말리거나 아니면은 그 잘게 이렇게 좀 쬐끈하게 썰어갖고 껍딱만 뜨거운 물에다 넣잖아요. 아니면 덮치러 오면은 껍질이 딱 이렇게 오그라집니다. 그럼 잡아 뜯으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되고요. 멸치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